Times. 네, 김은총 기타리스트와 함께 샤벨스 기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또 버즈비 스포츠 시간이 네. 또 돌아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잘했어요. 네. 와, 근데 저는 진짜로 이번 시즌 뭐 전력이 리버풀이 뭐 워낙 좋기도 하고 사실 뭐 레알은 아 그래도 그 뭐 4강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그렇게까지 레알이 뭐 우승까지 또 할까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와 진짜 이 포식자의 그 우승에 대한 본능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리버풀이 지금 거의 뭐 전력상으로는 뭐 어느 팀과 붙어도 뒤지지 않는 그런 느낌의 팀이었는데 와 레알이랑 딱 붙으니까 리버풀이 훨씬 우세한데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3선, 2선 그리고 앞에 공격수까지 뭐 지금 리버풀이 진짜 뭐 거의 미친 듯이 뚫리는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역시나 와, 이 정말 몸에 새겨져 있는 이 우승 DNA. 그렇죠. 리버풀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징크스를 깰 뻔했는데 네. 레알이 한 번도 결승에 올라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준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레알은 맞아요. 올라가면 우승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깨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1-0으로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또 같이 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리버풀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이길 것 같지가 않다. 맞아. 계속 그 얘기를 했어. 이길 것 같지가 않다. 이상하다. 이길 것 같지가 않다 했는데 결국 한 방에 네. 무너지고 슈팅 개수가 뭐 거의 뭐 6배, 5배, 6배 차이가 나는데 와 일단 뭐 전반에 거의 유효슈팅 된 것만 해도 와 골키 쿠르투아 구선방 지금 뭐 거의 발롱도르 쿠르투아 설이 나오고 있을 맞아요, 정도로 진짜요. 결승 한 방에 보여준 임팩트가 어마어마했죠. 네, 당연히 뭐 MOM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네, 레알 마드리드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기어타임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샤벨의 산디마스 네. 산디마스 스타일 1 험험 플로이드 로즈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네. 이게 지금 산디마스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소칼이죠. 네. 네, 전부 다 지명입니다. 미국의 지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했던 산디마스는 스타일 1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모델을 작년 12월에 했었는데요. 네. 이때 아주 대단한 게스트가 오셨죠. 네 슈퍼밴드 그때 우승을 하셨던 윌리 케이. 네 크랙샷의 크랙실버의 윌리 케이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점수에는 참여를 안 하시고 한 줄평만 참여를 해서 선생님 브레이크다운 윌리 케이님이 우리 집 가자. 윌리 케이님이 기타를 미친 듯이 갖고 있잖아요. 네. 얘도 가져가자 이거였고요. 네. 저는 슈퍼 팝 스트랩 이렇게 드렸습니다. 점수는 78.5점 나왔고요. 네, 오늘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험싱싱 아니고 험험입니다. 험험. 이 험험 모델은 예전에 교형 씨랑 한번 했는데 네. 거의 뭐 8년 전 얘기라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2014년이더라고요.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164만 9천 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2mm, 12프레트 뜰레는 77mm고요. 탑은 퀼트 메이플 탑에 바디는 엘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렉의 핸들업도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입니다.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네, 락킹 너트에다가 네, 브릿지에도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뒤에 스컹크 라인이 없어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혼합 공률이죠.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전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머 덩컨의 JB-TB4, 4개의 세이머 덩컨의 59SH1N이 들어가 있고요. 네, 컨트롤 살펴볼게요. 예. 컨트롤은 3단인데 1단이 브릿지 픽업이고요. 예. 2단이 두 개 다 이너 코일, 3단이 넥 픽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을 넣게 되면은요. 1단이 브릿지 아우터. 아우터. 네, 2단이 두 개 다 아우터. 그렇겠죠. 네, 3단이 넥 아우터.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쌍험이 없는 거예요. 쌍험이 없네. 네, 쌍험이 없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겠죠. 아니 뭐 3단밖에 없는데 뭐 쌍험을 하겠어. 근데 3단이 5단이면은 뭐 있을 법한데. 네. 근데 뭐 약간 험험인데 쌍험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사운드 이제 들으실 때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린은 저희가 지금 뭔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갈게요. 자, 일단 푸시풀 안 한 상태로. 네.
브릿지 험버커죠. 브릿지 험버커. 엄청 우렁차네요. 두 개 다 이너로 들어가 볼게요. 예. 두 개 다 이너 사이드. 예. 오. 3단. 얘는 네 개. 이건 근데 픽업 높이 때문일 것 같아요. 세다. 자, 이번에는 스플릿을 해놓고 예, 일단 예. 가면 브릿지 아우터입니다. 예. 세네요 싱글도. 그죠. 둘 다 아우터 가볼게요. 네. 어, 요게 제일 하프톤 같다. 이건 되게 활용도가 많은 톤이네요. 많네. 어, 이거 넥도 괜찮네요. 넥. 좋습니다. 이제 마샬도 한번 쭉쭉 가볼게요. 이 덩컨 TV가 정말 오랜만에 저는 예, 듣는데 역시나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다. 어, 좋다. 아마 이거는 세팅 이제 하실 때 픽, 어, 프론트 픽을 좀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날카롭고 좋네요. 네. 합니다. 넘친다, 넘쳐. 마샬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또 역시 그때 또 윌리 케이님은 또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막 막 후루룩 뚝딱 와바바바 막 이렇게 하는데 후삽삽삽. 어, 후삽삽삽. 되게 좋다 이거 기타.
좋습니다. 아 이게 제가 지금 뭐 어떤 연상이 됐냐면은 그때 와갖고 이제 윌리 케이님이 기타를 쳤었던 그 샌디마스가 이제 떠오르면서 이 윌리 케이의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은총 씨의 어떤 그런 좀 모던한 유의 그런 스케일 테크닉에 선생님의 저 이런 퍼포먼스를 섞어놓은 게 약간 윌리 케이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윌리 케이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해 전기 분해 해놓으면은 전기 분해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네 두 분의 플레이 스타일로 네 또 그때를 연상하게 하는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요것도 그럼 은총 씨가 네. 뭐 시연 네 한번 또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습니다. 정말 강렬한 사운드. 이번에 플로이드 로즈에다 쌍홈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네, 그때 또 험싱싱이랑 또 느낌이 많이 달랐고요. 네네네. 다음 시간에는 험싱싱으로 갈 건데 그때랑 험싱싱의 저거 이제 픽업 구성은 똑같은데 이제 브릿지가 다음 시간에는 하드테일입니다. 하드테일. 네, 그때는 이제 플로이드 로즈가 들어가 있어서 막 이런 플레이를 화려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뭐 점수나 이런 것들은 그때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험험 플로이드 로즈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왼관에서 무뎌지지 않는 칼. 왼관에서 무뎌지지 않는 칼. 네네네. 네. 80년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80년대로 돌아간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슈퍼 팝 스트랫 이렇게 드렸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슈퍼 헤비 스트랫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헤비. 네 그때보다 훨씬 좀 더 묵직한 느낌이 험험으로 좀 강조가 되네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짜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6점 나왔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7.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평균 점수는 76.67. 다 그 언저리. 정말 비슷해. 1617, 1627, 1617, 1717, 1716, 17. 뭐 다른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그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이렇게 76.67 그때는 78.5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산디마스에서 브릿지만 바꿔서 이제 하드테일 험싱싱으로 한번 또 은총씨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중반대 기타에서 챔피언 같은데? 100만원 중반대에서는 거의 뭐 이만한 게 없죠.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아까 뭐 80년대 뭐 한줄평 들었지만 이거 듣자마자 그때 사운드를 정말 잘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똑같잖아요. 생각이 맞아요. 그냥 맞아요. 네, 바로 그 소리가 나니까 네. 뭐 사실 100만원대 중반에 이거에 필적할 만한 것도 오르는 건 솔직히 쉐터 SD밖에 없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닐 거라. 맞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네. 이제 그때 그 가격이 그쵸. 아니에요. 우리 2018년 네. 19년에 한참 막 그 쉐터가 쓸고 다닐 때 그때 이미 150, 160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뭐 올라간 거 생각해 보면 그 가격이 이제 아니겠죠. 이제 뭐 100 후반대, 200 후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바로 홈싱싱 모델로 네. 가지고 네.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